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5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월간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 연속 넘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2021년은 굉장히 특별한 해였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연간 소득 성장률이 2008년 집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이것이 바로 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도 다섯 가지 기업과 업종별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업종은 크루즈 주입니다. 지난주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CDC 측에서 새로운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이 크루즈를 타기 전에 다시 한번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지침을 새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크루즈 여행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CDC 측에서는 크루즈의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까지 격상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발생한 수십 척의 유람선을 조사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카니발의 주가는 2%가 넘게 빠졌고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은 1% 넘게 빠졌고 애프터하워에서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1% 넘는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화이자입니다. 긍정적인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영국 측에서 이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 승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팍스로비드에 대해서 사용을 승인했는데요. 이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복제되는 것을 막는 원리입니다. 이 효능이 89%까지 보인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영국 측에서는 팍스로비드에 대해서 200여만 분을 주문해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주가가 1%가 넘게 뛰었고 59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52주 신고가인 61달러 선을 가깝게 다가서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백신주들 일제 급락세를 보였는데 노바백스와 모더나의 주가 모두 빠졌습니다. 특히나 노바백스의 주가의 급락세는 좀 크게 나온 상황인데요. 미국 FDA의 백신의 긴급 사용 신청을 다시 한번 연기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해 1월까지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SK바이오사이언스와 제조 계약 연장 이후에 주가는 계속해서 꾸준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CNBC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악재성 이슈와 함께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주가는 거의 8% 가깝게 빠졌고 14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런스가 IBM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2022년 IBM의 주가는 크게 반등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베런스는 IBM에 대해서 주니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불려야 한다라면서 성장성을 아주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IBM은 최근에 데이터 센터를 분사를 해서 다시 인공지능에 집중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CEO가 다시 10년 만에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IBM의 배당 수익률이 5%를 넘어갑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로톤인데요. JMP 측에서 이 펠로톤의 투자 의견을 다시 한번 하향 조정했습니다. 소비자의 관심이 줄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웹사이트에서 소비자의 관심이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공급망 문제에 현재 리콜 사태까지 겹쳤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2021년 펠로톤의 주가는 75% 넘게 급락을 했는데 이 JMP 측에서는 목표 주가도 제시하지 않았고 2022년 반등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다소 암울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주가는 4% 가깝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과 업종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분위기와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거래 부진 속에서 현재 포지션 정리를 이루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고 또 장 막판에 대규모의 매물이 출회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S&P 500 지수가 4,800선을 돌파하는 것은 실패를 했고 또 증시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리스크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세로 돌아섰고 WTI 역시 2.3% 정도 하락을 해서 배럴당 75달러 21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 2022년도에 무거운 움직임에 약한 하락 추세를 보일 가능성을 더 이상 더 높이게 되었고 당분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박스권 양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증시가 2021년도 코로나 영향에도 기업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런 기사를 내놨습니다. 현재 2020년도, 21년도 2년 동안에 S&P 지수 400과 500, 600에 대한 그 매출 추세와 그다음에 수익 변화 추이에 대한 자료를 내놓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매출과 수익의 변화가 이 2년 동안 해가지고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S&P 400, 즉 그 중에서도 좀 더 큰 대형주들에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높은 매출과 수익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에 반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상당히 강력한 코로나에 대한 거리 두기로 인해서 그동안 확산을 막고 어느 정도 견조한 그런 성장을 보여왔는데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악재가 속출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는 이로 인한 실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의 그 석유 시추 관련된 회사인 거기에 관련된 회사인 베이커 앤 휴즈가 미국 내 가동 시추 장비 숫자가 금년에 213개 증가했다. 2021년에는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해가지고 상당히 그 시추를 억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비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석유에 대한 그 수요를 어느 정도는 내부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유가의 박스권 상단 유지로 인해서 상반기 제조 실적과 그다음에 수출에도 역시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 같은 경우 현재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무기지의 역대급 상승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해서 연초에는 단기적으로 증시가 랠리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연초에 리밸런싱을 계속 이어가면서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 장세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